네, 햇빛이 좋아서 지금 발톱을 좀 깎으려고 나왔어요. 네, 손톱 발톱 깎을 때가 제일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겨울비 온후 나와서 오전에 전부 새끼 소나무 한 그루 저 뒤쪽에 나무 밑에 제가 한 3년 전에 소나무 씨를 뿌렸더니 소나무가 한 대여섯 그루가 자라 올라더라고요. 근데 소나무인지 이거는 큰 잣나무 같은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세 그루가 지금 피어 있고 한 그루는 저 우리 큰아들 집에 보냈는데 무척 컸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온 것들은 아직 새끼예요. 근데 나무 밑에 바위돌 밑에 이렇게 우리하고 옆집 경계선에 있는데 그 옆집이 지금 이제 이사를 가서 없거든요. 그래서 저 앞으로 그 집에 앞으로 지금 해놨어요. 바람도 불지만은 하지만 햇빛이 좋으니까 아주 따뜻하네요. 딱이 저기 뭐야 발톱 깎기 좋은 그런 시간이네요. 그래서 햇빛에 빨래도 말리고 또 나뭇잎도 새새 박혀있는 거 눈에 띄는 대로 조금씩 또 걷어내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데 또 발톱을 깎고 나면 더 기분이 좋겠죠? 발톱은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깎잖아요. 발톱은 한달반 정도? 두 달까지는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손톱은 한두 주일에 한 번씩인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햇볕에서 여유롭게 발톱을 깎는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발톱 깎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별걸 다 한다고 우리 할아버지는 못하게 막 하고 어쩔 때는 막 옆에서 촬영할 때도 그만해 막 이런 말을 하시고 그래요. 근데 또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그때만 그러시지. 이번에 발목이 약간 통풍 같은 그런 게좀 오셨거든요. 근데 첫날, 둘째 날이 제일 아프고 힘들었었는데 딱 일주일 됐네요. 토요일 아침에 아파서 약국에서 임시 진통제 같은 그런 거, 에드빌 같은 거를 하나 구해서 하루 잘 견뎠는데 아무래도 약을 좀 잡수시니까 한 3일, 4일 전에 우리 애들 오고 가고 그 다음날 애들 오고 간 월요일날 좀더 부어가지고 그래서 진통제를 하나 더 잡수셨다는데 발이 부으니까 조금 기본 약 잡수시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마침 아는 병원 우리 딸이 아는 병원 친구 의사가 조세해준 약을 하나 잡더니 그냥 부기가 금방 그날로 가셔가지고 그다음 잘 걸어 다니셔요 지금 오늘 아침도 애들 학교 8시까지 가야 되는데 5시 한 40분부터 일어나서 면도 하시고 아이 면도 좀 제발 나지 않고 시끄러우니까 윙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가시고 나서 저는 나와서 이렇게 햇볕 쬐으면서 풀 뽑고 나무 가지 또 눈에 보인 대로 쳐주고 그런 거 하면서 햇볕 맞고 애들 아침에 일찍 갔는데 할아버지가 못 가시니까 우리 꼬맹이가 우리 집에 좀와 있었어요. 이틀 자고. 근데 뒤따라 다니기가 쉽지는 않지만 재밌었어요. 계속.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거 촬영을 하느라고 이제 컴퓨터를 들고 다니니까. 근데 걔가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감사하죠. 하고 나서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지금 이제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그러고 나서 발톱을 깎으니까 좋으네요. 나 혼자 두드리 두드리 하면서 이거 발톱 깎는 거또 보여주려고.
그리봐야 먼 훗날은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아는 조카들이 본다고 하니까 이렇게 발톱 햇볕에 나와서 한번 깎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떤 선전에 보니까 부부가 발톱 손톱 깎고 있더라고요. 이런 실상 작은 소소한 거지만 이 햇빛과 함께 평화를 느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혼자서 그냥 넋두리 하는 그런 것들도 그런 시간도 같이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다들 가지시겠지만 넋두리 자녀들 이제 키울 때는 정말 바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혼자 공부하고 외톨이로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이 손톱발톱 깎는 시간은 다 같지 않습니까? 혼자서 공원에서 벤치 위에서도 깎을 수도 있고 그냥 손톱깎이 갖고 다니시면서 그래서 평화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밥세 두 세끼 먹고 또뭐 화장실 가고 하는 그런 생활을 일상생활을 누리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에 관련돼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일상은 다 똑같은데 이렇게 먹고 나면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머리도 자르고 어떤 분들은 미장원에 가서 자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할아버지나 나다 서로 머리 이렇게 자르는 거 같이 하면 20, 30분이면 자르니까 그런 것들이 요새는 이제 상부상조 해야지 되는 시대니까 돈 벌면서 부지런히 또 머리도 하고 옷도 입고 그런데 머리하고 옷 입고 또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다 거의 반 이상이 다 나가는 건데 사실 그걸 벌어야지 생활을 하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된다면 또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겠죠. 이것저것 그냥 혼자서 주저리주저리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또 화이팅!